지나치게 법의 판결이 늦어진다면 정의의 실현은 그만큼 늦춰질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례한가 이웃하고 있던 사람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무례한은 너무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곧 업보를 받게 될 것이오 하면서 그가 이사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무례한이 너무도 많은 죄를 저지르니 나는 그의 옆에 있다가 화를 당할까 두렵소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도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언제나 신속하게 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선인이 신속하게 복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천하의 악인이 천수를 누리기도 하고 천하의 선인이 고통 속에 죽어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간을 씹어먹었다는 공자시대의 천하의 악인이었던 도척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한편 고주국의 왕위를 서로 양보했던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수대에 걸친 이후에야 수십 년, 수백 년이 걸친 이후에야 인과응보가 실현되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사악한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악한 사람이 천성이 바뀌거나 법의 처단을 받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위험부담이 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법의 판결이 늦어진다면 정의의 실현은 그만큼 늦춰질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의가 바로서서 무례한을 피해서 이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